마을에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마물들만이라도 처리해놓자. 잠깐! 좋은 걸 알려줄게. 활력을 이용해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야. 활력이 여기 표시 보이지? 활력은 채집, 채광, 운기 조식을 통해 조금씩 충전할 수 있어. 아래 버튼 보이지? 상점에서도 충전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. 정신 차리시오. 내가 당신을 구해낼 것이오. 계집이 살아있어. 주변을 샅샅이 찾아. 생명의 기운이 은행골까지 영향을 끼친 것 같아. 우리끼리 별 수 있나요? 일단 마을로 들어가 사부님을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. 어? 사부님이 벌써 와 있어요? 경비병들에게 듣자니 마을 앞 언덕에서 복면 자객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더군. 그 자객들이 내가 찾던 이들이 맞는 것 같네. 혹시 그 중에 젊은 여인을 본 자는 없던가? 꼭 확인을 해야겠네. 한 자객이 여자를 태우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이가 있더군. 천파가 생명의 손에 들어가면 죽는 것보다 더 나쁜 상태가 될 수도 있을 터. 사부님, 저희 도착했습니다. 안타깝게도 아직 일세. 홍약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제가 알아요. 홍약사님이십니까? 금창약이 필요해 찾아왔습니다. 촌장님께 얘기 들었네. 필요한 재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, 그게 좋겠네. 잠깐! 급할수록 돌아가란 말도 있잖아. 너 체질 강화는 하고 있는 거야? 영약을 먹으면 체질이 강화하기 전에 체질 강화에도 필요한 재료는 여기 이 버튼을 눌러 체질을 강화해봐. 강해진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야.
소여, 보안이 곰을 잡으러 가는 것 같은데. 곰들이 서식하는 곳에 우두머리 격인 흑운이란 녀석을 좀 처리해주게.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. 임무에 대해 알려줄게. 이곳에 새로 등록된 임무를 확인해보자. 혼자가 힘들 목표와 보상까지 미리 임무는 꼭 받은 임무는 자동으로 특 임무 트래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할 수 있어. 어때? 편리하지? 어서 임무를 수행해보자.